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가장 최근 무선 기세를 보이는 두 팀의 충돌을 함께 하시죠. 울산 현대 모비스와 한양 KG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 김태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KGC를 상대로 9연승에 도전하는 홈팀 현대 모비스입니다. 이 무선 기세 역시 이종현 선수가 그 중심에서 무선 역할을 해줬던 흐름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종현 선수가 공격수로 변하면서 모비스도 8연승을 내달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상위권 도약을 위한 필요한 1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점은 원정팀 KGC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는 KGC 9연승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SK를 제압하면서 그 상승세의 온도 결코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9연승 길목에서 KCC한테 연장 패배를 했지만 바로 SK전의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KGC도 오늘 이 한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과연 정유년 마지막을 승리로 채색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라운드 코트의 온도를 뜨겁게 올렸던 두 팀이 오늘 울산에서 충돌합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와 안양 KGC의 4라운드 맞대결이 곧 펼쳐질 울산 동천체육관입니다. 자, 이 두 팀의 맞대결에 앞서 현재까지 정규리그 순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3연승의 KCC가 1위 자리를 쟁탈했고요. 2위 DB, 3위 SK 뒤에 바로 공동 4위 자리 17승 11패의 KGC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팀이 결국 3강으로 굳어질 뻔한 게임을 5강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농구판의 재미를 이 두 팀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 현대모비스 1145일 만에 9연승과 단독 4위에 도전하고요. 최근 세 경기 공격 엔진에 풀 가동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공격적으로 이 두 팀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상위권 판도를 흔들 수 있고 예. 또 이 두 팀은 언제든지 대권을 노려볼 만한 팀이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전준범, 이종현 외곽 골 및 듀오의 활약이 중요한데 이종현, 오세근의 빅매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전 이 두 선수 만나봤습니다. 요즘 이종현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부십니다. 선배로서 바라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요즘 대세죠. 여러 가지 공격 옵션도 장착하고 또 수비에서도 워낙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 해주시니까 저도 되게 기분 좋고요.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또 세근이 형 보면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어서 오늘 경기에도 또 세근이 형이랑 하면서 또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현 선수에게 오세근의 의미. 제 우상이죠. 또 저기 대표팀에서 룸메이트 같이 생활하면서 또 세근 형이 또 저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같이 썼거든요 방을.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고 지내면서 많이 또 배웠고 또 좋은 시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서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각오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세근 선수. 뭐 일단 어마어마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맞기보다 아무래도 사이먼 선수가 막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매치가 된다면은 한 골도 안 주기 위해서 예, 뭐 선배지만 죽기 살기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 양 물고 세근이 형 득점을 줄여야지 또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양 물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어마어마한 선수라고 표현해줬는데 이 어마어마한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 준비되어 있고요. KGC는 역시 최근 연승은 마침표 찍었지만 9승 1패의 상승세입니다. 홍삼 파워도 좀 켜졌어요. 최근 세 경기 96.7득점을 올렸고요. 역시나 양의정 오세근의 이 외곽 골밑 뒤에 활약이 중요한데 이 오세근 선수 이종현 선수 인터뷰 이어서 양의정 선수와 전준범 선수의 매치업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두 선수 인터뷰 만나보시죠. 요즘 이 두 선수 정말 슛감이 엄청납니다. 아니 뭐 최근에 좀 슛이 좋은 건 제가 슈터는 아니고요. 원래 뭐 농구를 시작할 때부터 슈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국가대표인 지금 전준범 슈터 국가대표 한국을 대표하는 내노라는 슈터랑 지금 같이 나란하게 좀 어깨를 나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영광스럽네요.
네, 이렇게 극찬은 전준범 선수. 요즘 활약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희종이 활약을 보면은 일단 수비는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이고, 그리고 요즘 들어 슛이 굉장히 들어가니까 수비도 잘하고 슛도 잘 들어가니까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 두 선수 어떻게 서로를 막을 것인지 각오 한 마디씩 듣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적인 거 다 떠나서 9연승을 저지하러 우리가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고요. 인삼공사가 높이랑 또 외곽이도 지금 좋다 보니까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 좀 미팅하면서 생각을 하고 경기에서 좀 열심히 응원하고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준범 선수와 양의종 선수의 인터뷰까지. 이 양 팀에는 환상의 짝꿍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을 되짚어보자면 이종현 선수 12.7득점과 7.1리바운드, 전준범도 10득점 이상과 석점 성공률 34%였고요. 반면 KGC의 오세근은 18득점과 8.6리바운드, 양의종도 9.5득점을 올렸는데 이 석점 성공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죠. 양의종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뛰어나드는 거예요. 최근에 물론 슈타는 아니지만 슈폼이 안정돼간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는 어떻게 보면 KGC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창과 창의 맞대결입니다. 현대모비스 최근 10경기 8승 2패, KGC 역시 9승 1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뜨거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의 충돌이고요. 득점도 현대모비스는 83.7득점, KGC는 90득점. 이 90득점 이상 경기 역시 4경기와 6경기. 이 최근 득점력이 굉장했던 양팀이에요. 네, 그렇죠. 이종현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존재감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됐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양팀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수비적으로 더 치중했던 현대모비스의 이종현, 또 KGC는 양의종이 공격에도 가담해줬던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울산 현대모비스는 오늘 이 다섯 명의 선수로 출발합니다. 양동근, 블레이클리, 이종현, 한준, 전준범. 국가대표 슈터, 바로 자신임을 확인시켜야 하는 전준범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아주 볼만할 거예요. 네. 그만큼 전준범 선수는 물론 대표팀에 있을 때보다는 신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지만 양정 선수가 최근에 스타로 부활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져. 네, KGC는 이재도, 강병현, 오세근, 사이먼, 양의종으로 출발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이제 내일이면, 정말 내일이죠. 내일 모이면 35살 신예 슈터. 35살이 돼서 이제 슈터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베테랑 양의종입니다. 지난 시즌서부터 양의종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프전에도 아주 폭발적인 성적 수술을 터뜨려서 이제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마스크맨 슈터라고 저희가 좀 불러야 될 양의종 선수인데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종현, 또 사이먼의 이 빅맨 대결, 또 오세근 선수가 함께하는 KGC, 그 점이 오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인사이드에서는 아무래도 이 KGC가 조금 앞서지 않나 보여져요. 예. 네. 딥업으로 시작된 4라운드 맞대결, 오세근이 쫓아가면서 KGC가 선공합니다. 양팀에 앞서 세 번의 맞대결은 2승 1패, KGC가 한 경기를 더 따낸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KGC가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지역 방어예요. 2017년의 마지막 날, 바로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이 막 시작했습니다. 이재도의 뱅크샷 실패. 자, 블레이클리가 첫 번째 리바운드를 거뒀고요. 전준범이 반대편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양동근. 사실 양동근 선수가 올 시즌 KGC전에서는 그닥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도전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을 했어요. 예, 이종현 골밑. 그러나 사이먼의 블록슛 살려내는 블레이클리예요. 골밑 또 한 번 오세근의 블록슛. 이번에 함준입니다. 샷클락 1초. 아, 버저비터 실패. 예, 연속 지금 블락샷이 나오죠. 두 개가 나왔어요. 블락샷이. 예, 사이먼과 오세근, 바로 이 점이 KGC의 강점입니다. 예, 그렇죠. 인사이드의 어떤 그 듀오가 강화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수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이트라인 2점, 오세근 짧았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현대모비스는 지역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양동근 두 스텝, 그리고 왼손 내야. 그러나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제도 건너는 과정. 자, 지금 현대모비스의 공격권이 선언됐는데 이제도 오세근 선수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구했어요. 예.
김승기 감독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보시죠. 아 양동근의 돌파가 뛰어났지만 마무리지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징크스인가요? 양동근 선수가 KGC를 만나면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본인도 두 손으로 얼굴 감싸주면서 아쉬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공격권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최초 판정은 현대모비스 공격권이었고요. 네 그렇죠. 김승기 감독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세근 선수가 막간을 이용해서 양동훈 선수에게 지금 세 번의 스텝을 밟은 게 아니냐 트래블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시리 스텝 같이 느껴졌죠. 예. 자 유재학 감독 역시 9연승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오늘 경기 다시 보시죠. 양동훈의 스텝입니다. 아, 지금 스텝이 시리 스텝이죠. 네. 오세근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양동근에게 항의를 해봤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 요청한 김승희 감독 아직까지 판독 중이고요. 이게 지금 시작서부터 이제 판독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팀에서 요청했으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예, 조금 더 게임의 아주 이 진행을 정말 샤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네. 더 날카로운 예, 그 판정이 내려져야 돼요. 지금 1분 13초가 지난 1쿼터인데 아직 두 팀 모두 0대0의 스코어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네. 자, 이 유재학 감독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한번 볼레이플레이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자, 그대로 현대모비스 공격권이 유지됩니다. 네, 그렇죠. 양 팀이 현재 현대모비스는 4번의 야투 실패, KGC는 2번의 야투 실패를 했던 초반이었고요. 지역 방어에 조금 공격에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어요. 예. 네. 또 한번 공격권이 현대모비스에게 주어집니다. 이종현 블레이클리에게 양의종이 마크하고 있고요. 사이먼 이종현을 따라다녀요. 2점 실패, 스텝아웃, 인쿵의 흐름을 이재도가 잡습니다. 역시 인사이드 쪽에서 슈팅하기는 좀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예. KGC의 높이가 역시 강점을 초반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의종 바운패스 코너 쪽에 오세근 2점 이번엔 길었어요. 리바운드 툼 이재도가 재빨리 잡아냈습니다. 양동훈 스틸 시도 그 과정의 파울. 자 지금은 이제 전준범 양동근의 스틸 시도가 있었는데 전준범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재도 선수가 재빨리 디펜스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하나씩 그 따줬습니다. 시작한 리바운드가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체 지금 뭐냐면 일단 기선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양쪽 팀 다 득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어느 팀이 자 가운데 들어가서 이재도일까요? 정확했습니다. 석점포. 네, 산뜻한 출발을 했어요. 네, 사실 사이먼 쪽으로 패스가 연결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오세근 선수의 패스아웃이 석점짜리로 연결이 됐어요. 예, 이재도의 출발이 현재까지 가장 좋았습니다. 함지훈, 이종현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세근과의 매치업인데 밀리잖아요. 블레이클리 쪽, 스틸 시도 양의종 잡아내는 블레이클리 돌파 시도 그리고 원핸드! 부드럽게 목표점을 차지합니다. 나르는 새같이 멀었어요 지금 이 덩크샷을 들어가는 위치가 예,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그 새와 예. 흡사한 모습의 블레이클리인데요. 3대2의 스코어 이재도 또 한번 석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전준범이 잡습니다. 쫓아가는 강병현 뒤쪽에서 양동근이 살려냈고요. 바운스 패스 전준범 강병현의 파울. 지금은 파울을 한 차례 활용했던 강병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모비스 수비가 지금 투수비 존으로 가면서 상당히 지금 공격 성향이 강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고전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에 대해서 해법이 그렇게 이렇다하게 KGC가 좋게 나오진 못하고 있어요. 예. 자, 순간적으로 한 마리 새처럼 날아올랐던 블레이클리입니다. 또 한 번 양의종의 수비, 또 한 번 득점 성공 블레이클리. 초반이지만 이 블레이클리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다가가는데 예.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최근 경기를 되짚어봐도 이 100발 100중에 야투 성공을 보였던 블레이클리였고요. 네, 그렇죠. 외곽에서 빠른 패스웍 전준범의 발에 맞았군요. 계속해서 KGC의 공격권입니다. 이재도 선수도 이제 트레이드 이후 팀이 상승기를 타면서 본인도 이제 부담감이 많이 덜해졌다고 네, 밝혀줬었고요. 그렇죠. 코너 쪽에서 사이먼 두 점 길었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오세근 다이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과정인데 양동근의 파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 방어에 대한 공략법을 하는데 선수들이 익숙치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듬이 안
맞는 그런 공격의 이제 템포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공격 수단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일 팀은 어떤 팀일지 양희종 파고듭니다. 패스를 건넸지만 걸렸어요. 살려내는 오세근. 샷클락 4초. 이재도 폼페이크 완벽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석점 두 개째 이재도. 자, 오늘은 아주 이재도 선수가 외곽 샷을 정확하게 지금 넣어주고 있네요. 예. 6대4로 앞서가는 KGC입니다. 이종현 공격 본능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앞에는 사이먼이에요. 패스업. 함준 쏘지 않습니다. 다시 이종현. 두 점 장전. 짧았습니다. 리바드 양희종. 사실은 이종현 선수가 그것을 사이먼 선수를 제끼고 훅샷으로 갔어야 돼요. 예. 그래야 위력이 이제 더해지는 건데. 예. 최근 이재도 선수가 수비를 이럴 때는 붙여가지고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너무 패스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들어가요. 세 개째 석점. 예. 성공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리바드 블레이클리. 사실 양희종 선수의 석점도 최근 무섭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유작 감독도 많이 경계령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곽 공격이 좋은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는 거죠. 예, 양동근의 석점 실패지만 전준범 골 밑에서 좋은 움직임 이후에 두 점 이내나. 하지만 살려내는 블레이클리입니다. 맞았어요. 이종현 골밑 공략 그러나 막아내는 오세근. 오세근이 이종현을 저지합니다. 두 개의 브락샷이네요. 예. 그리고 사이먼. 터프샷, 터프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양 팀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는데 많은 득점은 얻어내지 네,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브레이클리, 스피드 버블, 레이업 실패. 자, 정상적인 수비로 본 거죠. 예. 이제도 골 밑으로 투입, 사이먼이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 파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 이재도 선수가 전체적인 선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딱 와서 지금 이 지역방어 공략을 하는데 패스를 하려고 하니까 수비가 멀어지거든요. 예. 자기 쪽으로 붙여야 돼요.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러면 가운데가 봐주면서 이 바깥에도 오픈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움직임으로 파생된 공간을 네, 활용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수비가 볼 쪽으로 안 붙을 때는 아하, 수비를 예.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강경의 움직입니다. 허디니 회 패스를 건넸고 4H 두 개를 얻어내는 사이먼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는 큐파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럴 때는 예. 수비를 붙여놨을 때 큐파스다. 이종현의 파울 4H 두 개고요. 자, 그에 앞서 블레이클리 선수의 파울 사이먼을 저지하는 과정 자유투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 유작 감독 블레이클리 대신 해리를 투입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 모이스도 최근 3경기 90득점 이상을 보여줬던 날카로운 창의 모습인데 오늘 초반은 아직까지 이제 시원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사이먼 자유 투입 실패. 네, 사이먼 선수가 슈팅에 정확한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의 감을 완전히 찾지 못한 거죠 지금. 예. 네. 야투 두 개도 모두 실패했던 데이빗 사이먼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립을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득점이 그대로 인정이 됐죠. 네. 들어가는 과정에 테리가 건드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예, 다시 보시죠. 비디오 판독이요. 예. 자, 지금은 2점짜리로 지금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 자유투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이후의 플레이에 대해서 골텐딩이 인정되면서 지금 두 점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예. 자유투 시도 과정이 이제 자유투 네, 이 플레이 과정으로 네, 그렇죠. 안 들어갔다고 생각 물론 들어가는 볼인데 예. 건드렸단 말이에요. 예. 네, 골텐딩으로 결과적으로 테리의 불필요한 동작으로 네, 이제 한 점을 그렇죠. 전해준 격이 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는 KGC 쪽으로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8대4의 스코어로 출발하는 양 팀의 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이종현 자야 골 밑으로 움직여주는 전준범 그러나 짧았습니다. 좋은 찬스였었는데 네. 슛이 조금씩 짧거나 길게 지금 나가고 있네요. 지금도 이종현 전준범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과정이었는데요. 네.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오세근 이재도에게 속였어요. 한 걸음 다가섰고 두 점 빗나갑니다. 오펜스 리바드 강병현.
자, 지역방어의 이제 최대 약점이 저렇게 제공권에서 열쇠에 노인되는 거죠. 예, 대각점 양희종 석점. 아, 오늘 첫 번째 시도는 불발입니다. 최근 경기 7개 석점포를 몰아쳤던 양희종 선수였고요. 예, 그렇죠. 지난 게임에서 7개를 폭발시키는 24득점의 활약을 펼쳤어요. 예, 함지훈 석점 실패, 리바드 사이먼입니다. 양희종 선수가 2014년 이제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8득점을 올린 것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최고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모습일지. 테리의 스틸 시도. 아, 지금 유적 감독. 자, 정확하게 네. 비디오 판정 요청하려 하자 네. 심판진이 다시 한번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현대모비스의 공격권이 선언됐고요. 유작 감독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또 심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자, 모비스도 지금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함지훈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많이 오늘 나와요. 외곽포도 사실 이제 네. 상대적으로 더 저조한 성공률의 그렇죠. 초반 현대 모비스가 그 때문에 이정현 선수가 저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서 공격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네. 저것을 패스아웃을 하게 되면 이정현 선수의 위력이 반감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스틸 시도하던 테리의 파울. 자, 또 한 번 외곽포 실패. 일단 현대 모비스가 4주 득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감독은 이제도 전성현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사이 유재학 감독은 이대성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양동근 선수가 조금 부진하다고 본 거고 또 이대성 선수가 공격 성향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 포인트 가드를 교체 강수를 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양희종이 마스크를 위로 젖히고 타이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은 왠지 양쪽 팀이 다 같이 예. 긴장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네요. 그렇네요. 예. 우선 상승기류의 두 팀의 추격돌입니다. 아, 두 개째 자유투 실패. 이후에 테리의 터치가 인정됐습니다. 아, 그렇죠. KGC의 공격권.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선수들이 비디오 판독을 자꾸 하게 되면 예. 강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이 좀더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판독을 하지 말아야 될걸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야 돼요. 예. 자, 일단은 유작 감독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함준을 대신에 박경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공격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박경상 선수도 최근에 외곽슛이 상당히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곽이 좋은 박경상 선수를 투입을 했죠. 예, 사이먼. 네. 자, 우세근과 이종현의 매치업 시작합니다. 돌파 시도 우세근, 전에는 이종현의 스틸! 이번엔 이종현이 승리했습니다. 테리. 석점 장점 림턴과 드디어 현대모비스의 석점포가 터집니다. 네, 그렇죠. 결국 유재학 감독이 선택한 거는 선수의 변화. 예. 교체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조금 이제 마저 떨어진 거죠. 예. 예. 전성현 사이먼에게 테리가 막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사이먼 밀고 들어가요. 패스를 내줬고 오세근 터프샷 성공. 네. 역시 트윈타워의 둘이 이 어시스트를 하면서 오세근과 사이먼 선수의 아주 자 코피 플레이. 아,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이종현의 득점. 이대성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그렇죠. 이대성 선수가 저렇게 이제 세컨드리그에서 빠르게 해주니까 예. 이종현 선수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상대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대성인 사이먼이 자신 쪽으로 오자 네, 그렇죠. 이종현을 곧바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KGC에서 한 차례 보여줬던 공격 패턴이었고요.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던 이종현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부모님이 함께 하고 있는 네, 그렇죠. 이종현 선수 네. 첫 번째 득점을 성공했고요. 또 자식들이 이렇게 잘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원정 경기도 따라다니고 예. 네, 많이 관전하러 오시는 거죠. 예, 이렇게 네. 오늘 힘을 실어주면서 박수를 네. 쳐주고 계십니다. 추가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현대모비스 균형을 맞췄습니다. 오세근 이제도 움직이지만 다시 패스 여의치 않아요. 전성현 잡았습니다. 정면에서 이대성의 수비. 흐름볼 턴오버 전성현.
전성진 선수도 이제 슈팅이 좋은 선수고 공격수를 지금 택해가면서 이제 예. 양쪽 팀이 승부를 거는 거죠. 지금도 이대성의 수비 압박을 받았던 전성현의 턴오버였습니다. 이제 1쿼터 2분 5초 남았습니다. 태아리 이대성 이종인이 움직여주고요. 이대성 함께 움직입니다. 테리를 선택. 페인트존에서 더블 클러치 득점. 테리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움 수비를 들어올 때는 오세근 선수가 한 스텝 앞으로 와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오세근 그 스텝을 한 차례 보여줬는데 득점을 실패합니다. 다시 외곽에서 오세근. 이종현 오세근의 매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상현 오른쪽으로 이동. 펌페이크. 자, 이대성의 몸에 걸린 스피드입니다. 테리 직접 스피드 머버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테이비의 득점 이종현. 아, 초반에 블럭슛을 당했지만 이종현도 서서히 득점 그렇죠. 본능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이제 언더더 바스켓에서 강한 강점을 이종현 선수가 살려가야지만 예. 예, 결국 이제 모비스도 포스트맨이 지금 외국인이 둘 다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종현 선수 활약이 이제 저렇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과감한 돌파를 시도했던 테리 빗나갔지만 동료 이종현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KGC도 전성현 선수가 드리블보다는 사이먼을 이용한 패스를 좀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이 예.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스크린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거를 해야 되는데 예, 조금 이제 아쉬웠어요. 그런 예. 부분이. 자유 투구 성공 이제도 박경상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그 사이에 김승기 감독은 사이먼에게 휴식을 주면서 최현민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이 쿼터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고 그만큼 선수의 변화를 주면서 또 스코어링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 예. 네, 여러 가지 내용인 거죠. 네, 두 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는 이재도 선수입니다. 의작 감독이 그러자 다시 블레이클리를 투입하고요. 테리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김승기 감독도 자유투 이후에 피터슨을 오늘 경기 처음으로 투입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피터슨이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도 선수하고 이제 교체. 예. 또 이 쿼터에 이제 몸을 풀어주는 그런 측면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귀를 만지면서 패턴을 지시하는 이대성이 하프코트를 넘어옵니다. 위치를 지정해주고요. 남은 시간 1분 4초. 블레이클리를 최현민이 마크합니다. 코너 쪽 블레이클리가 움직여요. 슛 동작 이전 파울. 팀파워 여유가 있는 케이지입니다. 네, 브레이크니까 발이 빠르기 때문에 서가지고 힘으로 막기에는 아닌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텝을 이동할 수 있는 최현민 선수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최현민 첫 번째 게임 반칙. 케이지는 아직 팀파워 하나 여유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클리 최현민의 스텝을 볼까요? 좀더 간결해진 느낌인데 몰아서 도움 예. 수비를 요청하죠. 파고드는 블레이클리 두 점 실패. 리바운드 경합 블레이클리. 리바운드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도움 수비를 들어오지만 저거보다 한 스텝을 더 들어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슈팅이 지금 오버되긴 했습니다만 네. 네, 도움 수비에는 스텝으로 내가 이로운 2점을 강점을 가지려고 그러면 한 스텝 더 들어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도움 수비가. 네. 블레이클리 자유투 요구 성공. 지금 블레이클리 뒤에서 피터슨의 첫 파울이 있었고요. 아, 초반에 끌려갔지만 1쿼터 막바지 지금 현대 모비스가 다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16대 12. 9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출발이 좋습니다. 왜 두 팀이 8연승, 9연승을 할 수 있나가 이제 예. 8연승 두 팀이 길목에서 만났는데 그렇죠. 자 외곽에서 최현민 전성현이 움직여줍니다. 피터슨 오늘 경기 첫 터치. 자 오른쪽 이동하는 과정인데 매치업이 바뀌었어요. 번스테스 골 밑으로 최현민 리버스 레이업 실패. 푸른 볼 블레이클리가 잡습니다. 넉점차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KGC 그리고 블레이클리 두 점 자유투 두 개.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격차를 벌리기 위해 맞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블레이클리도 그러고
이정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레이션 템 선수도 전부 공격 성향이 이제는 강해졌다는 거예요. 예. 이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비스가 8연승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득점력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공격적인 팀으로 지난 시즌 수비팀에서 탈바꿈을 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선수들의 성장과 함께 또 이 외국인 선수들의 각성 모드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예. 블레이클리 역시 최근 두 경기 득점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결국 장신인 이정현 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블레이클리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성공했습니다. 17대 12. 이제는 9초 남은 1쿼터 피터슨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박경상 5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블레이클리 버저비터 성공! 현대 모비스가 1쿼터를 가져갑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예. 네, 그만큼 기선 제압은 KGC가 했지만 결국 주도권은 모비스가 잡은 1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19대 12의 스코어 두 팀의 7점 차 승부 잠시 후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